이제 백단 가자. 왠지 두렵다. 아 이거 근데 백단 정도 그냥 총으로도 죽는다. 공개법 충청? 확실히 난이 끼니까 안 아프네. 역시 공부될 거 빨리 돼. 흰머리? 아, 쓰고 있는데? 이게 근데 개인적으로 공부대가 조금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안 키네. 공부대가 4초네. 오우 씨 딜도 못하겠다 씨. 헬프 걸어놓으면 자연적으로 나갈라나? 공부대가 너무 자주 꺼진다 막 딜하다 보니까. 딱 그지? 총 4번 날리고 평타 한번 쓰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겠네. 리듬과 마찬가지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다섯 번. 네 번이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리고 아까 저단 돌듯이 이제 그 임금 쓰는 게 아니라가지고, 답답. 아, 근데 공부대 빠지면 안 돼. 어, 공부대 빠지면 겁나 아파. 더 신비한 부분은 헬퍼 쓰는 것보다 직접 누르는 게 낫겠다. 이게 언제 차원이 부족할지 모르니까. 셋, 넷, 다섯, 풍타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풍타. 빠르게 돌리면 주도권 발동되면 여섯 번까지 써도 되겠네. 확실히 공부대가 사기다. 공부대가 이제 댕갑 60%까지 올려가지고 몸 진짜 겁나 튼튼하네. 와. 안 죽어! 아 이거 담배 본다 때문에 이거 혹시 잘 그랬지? 힘을 스택이 꺼지는 게 좀 거슬린다. 오씨 겁나. 아니 근데 왜 이래 한방 죽었지? 제가 하면 근데 좀 챙겨야겠다. 해탈이 없으.. 아니 그렇지? 진격탑 풀이 너무 답답네. 너무 자감이 죠 챙기는 거 보다면 저어놓고 뭐지? 뭐 요동도 안 쳐. 어, 어 뭐야? 아 나 오 왜 여기서 시작해? 아 나 씨
아 유스 아 맞고 아닌데 뭐 아닌데? 아 나 씨. 아니 근데 왜 6시 시작하지? 이게 너무 재감이 없으니까 해탈이 있잖아. 날렘 먼저 아니면 유지를 못한다. 쿨마트 눌러줘서 재감은 한 3뷰 정도 마셔주면 좋을 것 같은데. 우리 입구에서 부활하는데 왜 전층 입구에서 부활해 버리지? 아까 파랭이도 어떻게 했어? 빨리빨리 이렇게 뭐 판 건데 이제 그 증개 특허이 너무 많아가지고 몹시 답답네. 반도 또 공포 때 끝 끝나니까 죽네. 공부대가 이제 지속 시간이 6초 정도 됐으면 좋겠다. 집자고 타이밍이 안 맞아. 아 집자고 맞아. 아 맞아 정상인데. 괜찮아. 아니 어제 집자랑 무슨 역시 안 맞네. 아 왜 안 맞지? 집자도 4초 아니야? 5초인가? 아 진짜 5초 했구나. 집자를 하도 얼마 있어 저 서버 가지고. 진짜 겁나 아프네. 원래 아픈 애들이긴 하지. 이게 제가 뭐 부족해서. 뭐지? 왜 망치 문제한테 죽었다 되지? 이거 망치 문제 없는데 잡혔나? 준비되지 않았어. 영원의 물결아, 무서지거라. 사실 근데 해탈이 지금 풀이 너무 커요. 길어. 자가무신 챙기겠다니. 해탈이 풀이 너무 더뎌가지고 생존이 진짜 안 되네. 한번 순간이도 질 줄 알지? 한번 진격타 잘못 쓰면 거의 뭐 씨 나락으로 빠지네 그냥.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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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같으면 빠져 해탈로 빠졌어야 하는데 형들이 이런 거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거. 눈동자 밟으려고 수마이 중에 지금 그것도 안 돼. 힘들고 보스템이 근데 와 씨 뭔지 힘을 스택 진짜 안 쌓이냐. 와. 야 이거 제가 좀 맞춰야겠다. 진격타격 그게 안 되네. 진격타 쿨마드 누르지를 못하네. 날렘 본전이 꺼지니까 진짜 겁나 아프네. 이 조금 빈다 진격. 아씨 공포대하고 집사하고 쿨이 안 맞으니까 아 진짜 짜증났다.
2시부터 전가? 뒤로 확실히 잘 나와. 뭐 검증돼 있으니까 뒤로. 근데 자가 위주로 챙기다 보니까 아, 너무 답답다 인간적으로. 진격타 있잖아. 진격타 쿨이 안 도니까 기동성을 살리자. 종수도 그 장점 중에 하나가 기동성을 살려가지고 딜을 하는 방식인데 해탈을 못 쓰니까 왜 답답냐. 해탈 쓰면 딜 씹히는 현상만 고치면 진원을 빼고 가겠는데 진원 있으면 일단 그 뭐지 진격타가 조금 편제탐이라도 그 아 진원이다 일단 해탈 있으면 해탈이 그 순간이동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그 그래도 생존을 할 수 있거든. 다시 한번 자가목표 해탈 있으면 뭐 근데 해탈 쿨이 아 또 이거 안 되는 게 자가만 맞췄기 때문에 해탈 쿨이 이제 점심이 어마어마하게 길어. 그러면 이제 해탈 끝나면 난 뒤지는 거야 그냥. 여기에서 적생 두 개를 무조건 달아야겠다. 아 이거 아무 못 보시 정말. 물론 해탈 변신 시에는 이제 거의 안 죽지. 뭐 댕감 50이 더 추가되니까. 해탈이 편차 타임 너무 길다. 아이씨 상태 이상 걸 했다. 꺼지니까 지금 겁나 아프네. 저기처럼 보이십니까? 아이씨 공부대 꺼져가지고 준비되지 않았어. 후씨 라쿤이 미치겠네. 아직 안 되겠어. 오우씨 공부대 꺼지는 순간 그냥 즉살이네. 그냥 즉살이 즉살. 뭐야? 놀고 가는 거?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. 조금 더 기다리자. 네 약점 보인다. 아, 직자고 씨. 너 초가 좀 맞았, 맞게 좀 떨어지지 공부대. 아, 진짜 답답해. 저 스텝 보면서 딜하면 안 되나? 얘는 잘 나온다. 칼도 하나도 안 바르고. 아, 칼도 조금 발려있고.
딱히 자원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? 아, 혜택 꺼졌구나. 얘는 아마 공부대 칼같이 지킬 거야. 안 그러면 뒤질 거야. 한 대만 줘, 뒤질 거야. 그냥 총 한 세 대뿐만 안정적으로 쏘고, 공부대 발 평타 쓰고 이런 게 낫겠다. 방금 혜택 때문에 살았다. 공부대 발동? 공부대 발동 칼같이 지키면 뭐 문제야. 엄청 튼튼해. 아주 튼튼해. 아주는 아니고 튼튼한 편. 근데 그 막 티라고 이동 무빙하고 맵 보다 보면 이제 공부대가 이제 자주 끊기거든. 그냥 붙어야지 막 평타를 먹일 수 있으니까. 그럼 바로 끔살이. 이런 게 없어. 뭐 이동하고 있잖아. 이동 시간이 조금 긴 편이면 휘몰이도 꺼져버리거든. 휘몰이도 3초? 급히 터뜨리는 게 없으면 3초 뒤면 아마 끊기지 않아? 아, 3초는 알겠다. 8초네. 아, 초는 높네. 이렇게 해탈의 순간이 능해가지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. 진격 다 했어. 물론 이제 정의하고 쏠 때 증격타 쏘셔야지 그 날렛 몬돌림 통한 뱀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. 아, 해피, 확인 해피를 얻을 수 있으니까. 씨야 겁나 아프네. 씨, 아 나 피반. 아, 이렇게 잡몹이 없으면 공부대 발동이 좀 힘들어. 그 주변에 잡몹 옆에 하나 꼭 두고 이제 뒤에 GT를 하는 게 좋아. 전설님 왔어요? 대시 다 돼가지고 저 필요가 없는데 겁나 아프네. 역시 맞아. 혜택 쿨이 있으면 괜찮은데 혜택 쿨이. 아니 왜 또 하? 나 진짜 짜증나. 아니 왜 자꾸 요소 시작하지? 여기서 부수 뛰면 되네. 어, 다행이다. 아비에파드 진짜 발동? 진짜? 어우씨, 얘 또 평타 아픈 놈이잖아. 씨, 으, 죽을 뻔했다. 아이씨 무서워서 가겠네 이거. 씨 붙어서 딜이야 집자 발동시키는데 이거 무서워가지고 못 가겠다. 화합을 끼면 괜찮은데 그 뭐지? 집자의 난해 빌드다 보니까 물리피해는 그치? 난해는 물리피해는 안 올려주거든. 보스가 이렇게 평타 센 놈 뜨면 얘기가 좀 틀리다. 붙어서 딜해 주고 또 살아나면 휘몰이 중첩이 생기거든. 아 평타를 휘몰이 쳐야 되는구나. 붙을 수가 없으니까 집자가 발동이 안 되니까 딜을 완전 바꿨지. 반토막이다 반토막. 일단 변신하면 또 괜찮아. 그럼 이제 붙어서 딜할 수 있어.
하여튼 이제 데미지 감소 50%가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공포대 끊기면 안돼. 공포대 끊기는 순간 난 죽어. 가인 아 진짜 이거 끝내 보스. 아씨 그냥 화합필드가 나올 것 같다.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. 이 뺑뺑글 돌 때 그 진규타로 따라갔다가 진규타 쿨이 없어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네. 그냥 걸어서 접근해야겠다. 아이고 아이고. 안정적으로 그냥 50% 딜 포기하고 그냥 직접. 또 근데 안 붙으면 그게 안 돼. 휘몰이 스택이 안 쌓여 이거. 아씨 붙지를 못하겠다. 아이고 진짜 짜증나. 피몬스터 사이즈 뒤 나올 거야. 근데 피몬스터 쏴려고 내 평타? 씨. 짐을 줄여야겠군. 아, 진짜 뭐지요? 보스 저 뽕뽕이네 완전. 평타 센 보스 되니까 와, 진짜 완전 넘사벽이래. 쟤들은 적생으로도 힘들어. 찍는 건 한 방이거든. 뺑글뺑글 도는 것도 한 방이고. 그냥 기본적인 평타는 피가 한 30%씩 까지는데 그 지금 내가 적생이 한 부위밖에 없어가지고 부위 맞추면 그거는 문제는 이제 그 평타는 이제 해결될 거야. 평타는 버틸 거야. 지금 평타가 이제 피 차는 속도가 평타의 데미지를 못 따라가더라고. 법령성으로 보면 그 뭐지? 수도 시즌이 맞아. 법령성으로 보면. 그러니까 일균 뭐 이런 것들. 근데 완벽한 수도 시즌은 아니야. 큐 수도가 이제 큐브로는 좀 느리거든. 느리거든. 보스는 근데 진짜 집자야. 뭐. 원소 화합이면 괜찮아. 원소 화합이면 보스전에서 그렇게 이렇게 고전하지는 않거든. 왜냐면 지금 보시면 집자 빌드 난해로 데미지 감소 옵션을 하나 더 챙기는 이제 그런 빌드인데 난해가 이제 결정적으로 그 속성 피해에서는 확실히 몸이 튼튼한데 난해 단점 중에 하나 물피는 안 막아줘. 물리 피해. 그러니까 평타 같은 거는 데미지 감소가 적용이 안 돼. 그러다 보니까 보스전 평타 치기 아픈 라카노트 한파 지옥불 여자 이런 애들 거 덜리면 진짜 당장 장난 아니야. 아 맞네 나 보석 다이아를 안 받고 왔구나. 어 맞네 사람들 보석 다이아 아 그래서 그렇구나. 혹시 몸이 좀 아프고 적생도 한 부였지? 적생도 한 부위가 없고 근데 그였지? 그래도 아마 적생 두 부위를 붙여야지 아까 버틸 거야 아마. 한 방에 죽는 거야 아마 막아줄라나? 다이아 박으면? 뭐 저 단일 저항도 근데 없는 부분이 많은가 보네. 단일 저항이 아닌데 단적도 아 각판도 단적 없고 아 뭐지 무기는 단자 안 붙구나.
단자가 없는 부분이 좀 있네. 꽤. 그 해피로 이제 뻥튀기 되는 이제 강인함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. 확실히. 칼레님도 오셨어요. 종수도는 확실히 근데 뭐지 대균 단수로 보면 내가 뭐지 운영을 잘 못해서 한번 처음 하는 거라 가지고 보다 랩이 4700이긴 한데 115단 종수도 5000 랩은 114단 4300이면 113단 왜 이렇게 수도는 랩이 높아 애들이 그나마 좀 이상적인 랩에 스탠 기준 일반인도 아, 아니다, 영, 이상적인 레벨, 3300, 110단이네. 공기. 해탈 안 쓰네. 다이아 받고 해탈 안 쓰면. 근데 자감을 근데 엄청 맞췄네, 자감을. 자감을. 아, 근데 재감이 없으면 나 진짜 너무 답답던데, 해탈. 해탈 쿨이 너무 지지 언젠? 그거라가지고 아 해탈이란다 진격타 너무 답답해 난 해탈까지 써봤는데 얘는 적생이 씨 어? 손목 하나밖에 없네? 얘는 뭐 어떻게 버틴 거야? 오씨 보석립 높네 129등급이네 보석립 129등급이네 하기사 난 칼대를 하나 뭐지 칼대가 안 발린 부분이 많지 무기는 뭐 칼대 48등급이네 복바 교실옷 복바 갑옷 바지 그 다음에 집중과 자제 하나 70등급 칼대가 뭐 생각보다 안 발려있네 공반달은 해보지 뭐 공반달은 마지막으로 오늘